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과연 어떤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를 가장 많이 했는가? 이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서양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음식이 있는데 바로 와, 이거 진짜 저도 의외였어요.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추석이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걸 더 많이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이러고 여행을 가야지 라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는 지금 이때 바로 해외여행을 가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너무나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에 많이 오나요? 정말 많이 옵니다. 아마 길에서 은연중에 그런 거를 이렇게 몸소 느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는구나 라는 거. 그런데 제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게 지난달에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 친구가 8명에서 10명. 진짜요? 네네네. 난 정말 해마다 한국으로 오고 싶어. 여름휴가를 매년 한국으로 오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신혼여행지로 한국을 꼽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 실제 통계를 봐도 그게 확 눈에 띄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1,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이 여행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해외 놀러 나갈 생각만 하니까 왜 그렇게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로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중국은 뭐 아시아의 역사다 그러면 중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태국 같은 나라들은 휴양지의 어떤 대표적인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 좀 그에 비해서 뭔가 특색이 뭔지 잘 모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었죠.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는 척은 해야겠는데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동한에서 왔니? 서한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까 독이라고 헷갈려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의 인지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한민국 그러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이 특색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가봤다 그래서 반가워서 물어보면은 중국으로 출장 가는데 비행기를 갈아탔어 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지금은 아예 자기 버킷리스트에다 나는 한국 여행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K컬처가 정말 많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점이 됐던 것 중에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제 친구들 중에도 꽤 나이가 있는 막 그 점잖은 그 스페인의 변호사 막 이런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와서도 한국에 와서 강남역 앞에서 사진을 찍어 가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본 그 장소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한국은 전통과 모던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이다. 그런데 방문을 했을 적에 정말 뉴욕에 간 것처럼 쇼핑도 신나게 할 수 있는 데다가 게다가 너무나 맛집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양의 대도시들을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있잖아요. 치안의 문제 이런 게 없다.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 꼭 한번 가봐야지 해서 또 한 단계 발전해서 최근에는 다음에 한국 갈 때는 제주도를 가봐야지, 다음에 한국 갈 때는 부산이랑 경주를 가봐야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큰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하고 뭐 비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남들이 우리한테 뭐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던 우리의 존재감이 예전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뭐 좋은 전통이라든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피부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많아졌다.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는데 보통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요? 우리도 왜 여행 갈 때 테마가 있잖아요. 어떤 여행은 가서 막 휴양지에서 있다 오고 싶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싶고 어느 나라는 가면은 막 먹고 와야 돼 맛있는 거 많이. 그런 식으로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갈비. 갈비는 정말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제육덮밥 같은 거. 뭐 예전에는 한국 불고기 정도가 유명했다면 이제는 뭐 제육, 그다음에 삼겹살, 또 갈비까지도 이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점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드라마에서 많이 소개된 김밥. 요즘에는 김밥이 그렇게 인기예요.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가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그 김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알게 되고 한국에 오면은 그 김밥을 꼭 먹어봐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김밥과 더불어서 스트리트푸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노르웨이 친구가 있어요. 노르웨이 음식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막 자극적인 걸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소울푸드가 떡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신당동에 데려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거의 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너무 막 자기 꿈을 이룬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온갖 포즈로 그 앞에 떡볶이 앞에서 그 사진, 떡볶이 간판 앞에서 사진, 그 우리로 치면은 가격표 앞에서 사진, 그 거리에서 사진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찍사를 하면서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떡볶이를 사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과연 어떤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를 가장 많이 했는가? 요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간장게장이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3위면 뭐예요? 올림픽으로 치면 동메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주한 스페인 대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음식이 간장게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노래를 하세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제가 몇 번 모시고 갔었는데 저희가 그때 4명이었는데 결국 6인분인가? 8인분인가 시켜서 먹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인기 폭발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간장게장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아주 인기가 많은 도시가 바로 강릉이에요, 강릉. 그런데 강릉에서는 심지어 그 물회하고 닭강정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의 결제 비율이 월등히 높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저도 의외였어요.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인기가 많아졌네 이러면서 우쭐 뭐 이럴 일도 아니고 사실 뭐 그렇게 뭐 확대해서 그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고 한국어는 한국에서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뭐 근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외부하고 많은 교류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뭐 세계가 좁아지고 글로벌화되고 이런 마당에 외부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조금 여러 가지 구구절절 앞단의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국제 무대에 한 당당한 멤버로서 딱 존재하는 국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지난 20, 30년간 늘 저의 관심사는 한국의 글로벌화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이야기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먼 나라 이웃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